유류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주유소 가기 겁난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정부가 조만간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물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 또 안정화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에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상승폭도 커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인하 조치는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장해서 7월 말까지 계속 인하하기로 입법 예고한 상황이고요. 현재 유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인하폭 확대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유류세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과거 세 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에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가 어김없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유사에 대해 공공적 기능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 유류세 인하 이후 정유사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결정과 또 정유주 주가의 움직임이 다음 주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